그 핵융합을 태양에서는 핵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자파로 지구를 향해서 쏘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는 뭐를 그 태양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햇빛을 받으면 그게 다시 전기로 환원돼서 지금 우리 센터 지붕에도 태양광 그게 패널이 패널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이 핵융합이 되려면 굉장한 기술과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소위 인공 태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그 에너지가 이제 그 기술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태양은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를 내고 있는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핵융합을 한다 그러지만은 핵융합을 시키는데 필요한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 태양은 어떻게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하려고 해도 힘든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이게 원자 핵이라는 거예요. 원자핵. 원자핵은 한 가운데 뭐가 있고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이 굉장한 공간을 두고 이 전자들이 팍 돌고 있어. 네, 전자들이 네, 조그만 전자들이 그냥 팍 돌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비행기 프로펠러가 확 돌아가면 프로펠러가 안 보이잖아.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원자 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 모든 것은 기적적입니다. 이 전자도 입자거든요. 입자가 팍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면, 빠른 속도로 돌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튕겨 나가야지. 그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올림픽 경기에 거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쇳덩어리를 뭐예요? 돈이 막, 예. 투포환, 그렇죠. 쫙 하고 나오죠. 그게 원심력이거든. 그래서 막, 빠르게 돌릴수록, 아차면 누구도 딸려가. 나도 딸려가 버려. 그 내가 안 딸려가야 돼. 그리고 딸려가려고 할 때 딱 놔야 돼. 그러면 쇳덩어리가 날아간다. 그걸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는 힘. 응. 그 얘들은 왜 안 튕겨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의문을 안 가져요. 예. 네. 쓸데없는 의문을 가져. 자, 이게 무슨 의문을 하고 또, 어떻게
38도를 유지했는데 계란이 병아리가 되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을 좀 보자. 야, 원자 핵을 보면,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 양전기를 띤 양성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라는 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딱 보면, 여러분이 사실 놀래야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어?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해야 돼. 이런 거를 질문하면,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니까. 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 플러스 전기, 양전기를 띤 입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아, 밀어냅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이 밀어내는 힘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거의 붙어 있거든, 이게. 이럴 수는 없다니까. 불가능한데 지금 가능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막 양성자들끼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막 밀고 내버려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폭발. 폭발. 왜 폭발 안 되고 있죠? 자, 지금. 참 조그맣고 귀엽게 생겼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조그마한 사람이 이쁘게 해서 강의를 탁 앉아서 듣고 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없어져야 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폭발을 억제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 우리가 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이 저렇게 존재하는 이유나 내 자신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나 다 어떤 힘이, 어떤 에너지가 뭐예요? 폭발하면 안 돼. 이러고 있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하면 안 돼, 폭발하면 안 돼. 폭발하지 않도록, 존재하도록, 그게 무슨 힘일까? 없어지지 말고 있어 달라는 힘이에요. 부디 없어지지 마.
있어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해줘. 내가 너를 존재하게끔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고, 관심이 없는 곳에, 뭐예요? 그게 진리가 있고 있어. 그래서, 아, 사랑이란 것은 이런 원자핵에서부터 뭐예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놀라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양성자끼리 이렇게 원자핵을 폭발하지 안토록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 이거는, 이런 거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 에너지를 발견했냐? 발견했어요. 그거를 핵력이라고 그래요. 핵력. Nuclear. 핵력. Nuclear force라고 그래. 그래서 Nuclear 핵입니다. 핵 force 힘, 핵력. 그래서 이제 이게 핵 강력, 핵 양력.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핵력이, 핵력이라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창조가 가능해. 그래서 창조되어 있는 거야. 핵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원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원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얘기가 또 나오지만, 지금 이 차원에서도. 그러면 그 핵력의 원천이 뭐냐? 답이 뭐겠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원천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 왜? 그 힘의 본질은 뭐예요? 존재해다오. 부디 있어다오.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죠. 그렇죠. 미움은 뭐라 그래? 꺼져. 없어져. 없어져 버려.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내 자신이 미워도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이 양성자, 중성자 들어가면 여기 또 쿼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또 쿼크를 파고들면 또, 신의 입자, 뭐, 힉스, 파티클 뭐 이런 게 이제 또 나와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 자, 그런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려고 그래도 이런
보이지 않는 뭐요? 강력한 에너지가 존재하기, 지금, 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자, 이 말입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태양에서 전기를 생산, 핵융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 하게 하는 에너지도 사랑이다. 왜? 그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양에, 그 태양이 보내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실상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맨날 우리가 사과를 먹고, 감자를 먹고, 현미밥을 먹고 하는 게 사실 뭐를 먹는 거예요?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 전기가 알파파로 흐르게 할 것이냐, 베타파로 흐르게 할 것이냐는 영적 에너지가 와서 결정해 준다. 우리는 그거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것도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랑 안에서, 핵강력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풀어가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굴러가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고, 그 전기는, 전기가 생산되는 것도 결국 무엇으로 생산이 된다? 사랑으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그래서 광합성을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냐고 하면, 식물을 먼저 창조해요. 식물을 창조해요. 그래가지고, 식물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잎사귀가 있고. 그래서 뿌리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열게 해. 그거 하는 일이 태양이 하고 있다면.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서 잎사귀로는 뭐를 받아들이고,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고, 즉 전자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전자파를 어떻게 해야 돼? 전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전지라고 그러잖아요. 저축을 해야 돼. 그거를 뭐 흔히 하는 말로 배터리라고 그래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잎사귀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열매라는 거야. 아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는 게 뭐예요? 탄은 이거 뭐예요? 탄. 탄은 탄소예요. 그 이 탄소는 어디서, 식물이 어디서 받아들여? 탄소는 공기 중에서 받아들여. 탄소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탄산가스를 받아들여. 탄산가스. 그래서 탄산가스를 잎사귀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수. 물이야. 물은
뿌리에서 받아들여. 그래서 탄소와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붙여야 돼. 탄소와 물은 본래 안 붙어요. 서로 싫어해. 서로 싫어하는 것을 붙이는 것을 에너지라 그래.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는 본래부터 서로 안 맞아. 같이 못 살아요. 왜? 생각이 달라. 우리는 목걸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우리는 미장원 안 가도 돼. 여자는 꼭 해야 돼. 안 맞아.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화장 안 해. 화장품 없어도 돼. 이게 남자 쪽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여자에게 필요하고, 여자의 뇌는 뭐가 더 발달되어 있냐 하면 우뇌가, 오른쪽 뇌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오른쪽 뇌를 우리가 감성의 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좌뇌, 왼쪽 뇌는 왼쪽 뇌는 이 지식의 뇌예요. 그러니까 감정 이런 거는 별로 취미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뭐 컴퓨터 공학 뭐 과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타고나기로는 감성적으로 타고났지만은 하는 일이 감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일이야. 그리고 계산하고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밌기는 한데 뭐가 빠져 있어? 감성이 빠져 있어. 그럼 뭔가 부족해. 그래서 갈등을. 근데 또 이런 과학적인 사람들은 금방 여보 거기 누가 없어. 이거는 전혀 이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 감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는 감성 쪽으로 우리 집 사람은 감성인 것 같은데 또 그렇고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노래를 참 잘 불러요. 남잔데. 남잔데. 이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슈퍼에 가서 뭘 사잖아요. 보통 우리는 사면서 이제 얼마치 샀다. 1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사잖아.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사서 계산대에 가서 이런다고. 그러면 그 집은 마누라가 그런 걸 잘해. 그래서 여보 뭘 놀래? 마누라는 다 계산한 거야. 그래서 그 감성이 풍부할수록 그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이 분석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데서는 좀 뭐예요? 이건 생각을 안 하고 관심이 없고 그저 노래만 관심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좌뇌 중풍이 걸려.
아시겠죠? 중풍이 걸리면 좌뇌가 작동을 잘 안 해. 그러면 지성적인 면에서, 계산적인 면에서, 수학적인 면에서는 젬병이가 돼. 젬병이 되는데, 오른쪽 뇌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 뇌는 아직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따지놓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약해지면서 이제 감성만 남으니까 그 중풍 걸려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웃던 사람이 참 인간이란 게 정말 재밌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런 원자, 물리학,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봐도, 여기, 이 안에도 지성이 들어있지만, 감성이 최고야. 감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산과 그런 거 하고 그런 것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에너지 그 사랑이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네. 그래서 이제 물은 뿌리에서 올리고 해서 탄소와 탄소는 C죠, 카본. 그다음 물은 H2O를 합해주는 거야. 화합시키는 거야. 화합시킬 때는 반드시 여긴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해. 요게 태양, 이게 태양전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과 한 쪽을 먹어도 결국은 그거를 분석해보면 뭐예요? 탄소와 물. 그 다음에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한쪽 먹었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탄소하고 물은 별 필요 없어. 그래서 물은 또 소변으로 어떻게 내보내고, 탄소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여와가지고, 탄소와 산소를 합쳐서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면 식물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탄산가스를 받아서 또 우리한테 산소는 내보내고 탄소는 보관하면서 그래서 결국 물을 공급하면 탄수화물. 그래서 탄, 이건 뭐예요? H2O, 수, 화는 뭐예요? 화합시킨단 말이야. 물. 그거예요. 탄수, 화, 물이라는 것은 바로 태양 에너지. 네. 결국, 누가 태양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했어? 하나님. 그, 왜? 너희들 살아야지. 너희들 전기가 필요해. 내가 전기를 공급할 거야. 태양을 만들었어. 응. 태양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살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태양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밥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탄수화물의 특징은 맛은 무슨 맛이게? 당이야, 당.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소화되고 다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되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당이에요, 당. 예, 네, 그 당. 그 당이 필요해. 우리는. 네. 왜? 그 당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 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그냥 쉽게 그려볼게. 탄수화물을 탄소는 까만 거니까 탄소. 그다음에 물은 파란 거니까 수. 근데 이게 화합되지 않을 게 화합되게 돼 있는데 그 화합시킨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 이렇게 돼. 이게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물은 소변으로 나가고 탄소는 탄산가스가 되어서 나가고 뭐만 남을까? 네, 전기만 우리 몸에 남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즉 곡기가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몸 안에 남아서 흐르는 전기를 알파파로 흐르게 할 것이냐, 베타파로 흐르게 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선택할 것이냐, 잡신을 선택할 것이. 그러니까 잡신을 선택하면 복잡하게 돼. 그래서 잡념에 시달려. 정신님을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돼서 진선미를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돼.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알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질까 안 질까? 그렇죠. 이거를 알면 안 싸울 거야.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나. 뭐로부터? 싸움, 예, 증오심, 예, 베타파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악령으로부터, 잡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거는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병든 유전자도 이것을 내가 배워서 아 그렇구나 그 알 때 오는 뭐예요? 알 때 오는 아하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무릎을, 뭐예요? 아하! 그 순간이 생기의 순간이야. 번쩍! 하면서, 그 순간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거는 정신님이 후닥닥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 안에 흐르는 전기도 그냥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요? 야! 이제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박지선 전수 슛! 꼬잉! 와! 이거 그럼 그 순간에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뇌파가 쫙 하는 거죠. 번쩍. 이제 그걸로 그 힘은 그게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내가 내 유전자가 병들었을 때, 그 강력한 생체 전자파, 강력한 알파파가 생산되면, 팍!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당뇨병을 강의한다 그래 놓고,
원자 물리학을 지금 강의했습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 당뇨병. 이제 이게 의학과 원자 물리학과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니까, 그 일관성 있는 그 의학적 진리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의학은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의학은 전부 다 막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왜 탄수화물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가 당이에요. 아시겠죠? 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그게 최소 단위의 탄수화물이 되면 그게 바로 당분이야. 당.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먹고 살고 있어? 당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햇빛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탄수화물, 당은 이상하게 달아요. 여러분,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탄소와 물이 합친 거예요. 네, 이거. 이건데, 이게 왜 달아요? 네, 물 안 달잖아. 탄소, 달아요. 안 달아. 저 탄소는 수치예요, 저 수. 근데 탄소, 안 단 것끼리가 만났는데, 달아. 탄소도 안 달고 물도 안 단데 왜 이 탄수화물은 달아요? 그거는 뭐가 달다는 뜻이에요. 이 속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 속에 들어 있는 이 에너지가 달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맛이 있을까? 맛이 나는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밖에는 없어요. 아, 보세요. 물질은 안 달잖아. 그렇죠? 탄소 안 달고 물도 안 다는데 그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전기는 사랑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과일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그땐 저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무신론자였죠. 왜 과일은 저렇게 이쁠까? 신경질이 났어. 그렇죠? 신경질 나요. 이게, 이제 우리 외갓집이 과수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과일이 그냥 정육각형으로 탁탁탁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요? 이제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뭐요? 팔기도 참 좋아. 근데 이렇게 과일들이 한 개 한 개마다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 포장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경질이 났어. 어떻게 이렇게. 근데 보니까, 여러분, 과일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네. 어떻게 생겼냐면, 과일에 생긴 모양이 다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 복숭아. 망고. 여러분, 그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깨물어 먹으면 어떻게? 달콤하고 향기롭고 유전자가 팍 켜져요, 켜져요. 켜져. 뭘 받으면 유전자 켜지죠? 사랑 받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햇빛으로, 사랑으로 햇빛을 만들고, 햇빛을 저기 넣어가지고, 우리를 건강해라, 힘있게 살아라. 그래서 그걸 이제 사과도 이렇게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근데 바나나는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 누가 묻더라고요. 박사님,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영감이 탁 왔어. 바나나를 두 개를 붙여보세요. 기동차죠,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의 원자 핵을 만드신, 예, 있어다오, 존재해다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뉴 스타트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당을 먹는다는 것이 알고 보면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당을 먹되, 여러분, 내가 이 복숭아 하나를 먹되, 그 복숭아도 다 종류가 다르잖아. 그렇죠. 백도가 있고, 홍도가 있고, 예. 네? 다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이거 참, 이거 결국은, 사랑이란 것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적이야. 다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고, 켜주는 하나의 그 조합. 그렇죠. 그게 예술이지. 그러니까 저는 과일을 이렇게 보면, 과일 같은 예술이 없다. 이거는, 그리고 자연을 보면 뭐예요? 이 지구 전체가 예술이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일단 요렇게 해놓으면 당뇨병을 강의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당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세포를 이렇게 보면, 자, 세포 핵 속에는 염색체,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 땅콩같이 생긴 빨간 게 있어요.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이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도 가야 되잖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예.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자동차의 당분은 뭐게? 뭐, 일단,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합시다. 가솔린이지, 휘발유지. 자동차는
휘발유를 먹으면 너무너무 달콤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속으로 당이 들어가.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 연소가 돼야 돼. 연소가 되면 이제 이제 가솔린도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치고는 뭐예요? 분자가 상당히 크지. 복잡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자 그림을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병 강의를 하겠다 그래도 당뇨병보다 여러분 지금 뭘 배우고 계세요? 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세포예요. 이건 세포핵, 여기 이제 염색체, 그다음에 이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뭐가 들어가냐? 당, 글루코스, 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산소가 와야 돼요. 산소는 왜 필요해? 당은 열려고 산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반드시 이제 가솔린이 엔진으로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 공기도 필요해, 산소도. 그렇죠? 산소가 필요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가솔린이 엔진 안에서 연소되기 시작해요? 찌지직이 필요해, 찌지직. 찌지직은 뭐예요? 전기 스파크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렇죠. 열쇠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끄면, 이게 전기 합선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가지고, 치치칙 하면,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 가솔린이, 엔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동을 켜놓으면, 그 찌찌찌기, 하니까 계속 연소가 일어나서 가솔린이 타면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고 그 가솔린 속에 있는 전기가 나와가지고 결국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차나 가솔린 내연기관차나 전기로 가는 건 다 똑같아. 결국은. 전기가 전기를 어디서부터 구했냐 그게 다르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오면 자 여기 이제 당분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자 가솔린이 들어왔다. 여기 이제 산소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이 연소하는데 에너지 생산에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심호흡을 해줘야 돼. 사실, 심호흡이란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하게 돼 있어. 심호흡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르쳐야 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다 뭐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을 잘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으면, 이 우리 생리작용에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도 목 마르다고 느끼지 못하고, 물을 안 마친 채로 하루 종일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세포들은 막 시들어 가는 거야. 병들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스트레스란 것이 뭐든 그러니까 베타파가 되면 이게 안에서 막 세포 안에서 엉망진창이야. 자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이 당을 산소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스파크, 찌찌찍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생기야. 생기가 강력하게 오면 전압이 뭐예요? 높아져.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찌찌찍, 찌찌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날 힘이 나요. 힘이 막 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뉴질랜드의 그 아마 우리 설악산 얘기합시다. 천불동 계곡 가면 그 7시간, 8시간을 걸어도 그렇게 피곤한 줄 몰라요. 왜? 이 찌찌찍을 많이 받아. 와, 저기 봐, 저기 봐. 그래가지고 또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가면요, 안 피곤해요. 왜? 왜 안 피곤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자꾸, 찌찌찌기 많이 오니까, 탄수화물, 당분을 많이 태워, 안 태워?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거기서 이제, 물가에서 뭐요, 김밥 싸움고 먹자. 그러면 막 들어가. 왜? 그동안 막, 와! 하면서 많이 태웠으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걸어.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캐나다 춥잖아, 겨울에 춥고 막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집 안에서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워킹 머신. 그러면 이게 뭔가 들어야 돼. 듣고 보면서 운동을 해야지. 죽으나 사나 시계만 보고. 30분 더 남았구나. 이러면 그게 피곤한 거야. 진선미가 없어. 운의 활동이 없어. 그래서 운에도 이 생기, 이 찌찌찌 스파크를 위하여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야,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한 곡을 탁 듣는데, 와, 여러분, 사실, 이제, 어느 분이, 그, 선물로, 아주 좋은, 그, 음향시설을 제가 선물 받았어. 소리가 너무 좋아. 그, 특히 속상할 때, 속상하는 원천은 너로 뻔해요. 싸우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뜻을 절대로 굽힐 사람이 아니고, 그건 좋은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고집불통이고.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음악, 그럼 그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막 어떤 경우는 막 그 소리가 좋고 그리고 또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음악회 공연장에 가서 듣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소리도 막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막 유전자가 막 켜지면서 눈물 유전자도 켜져. 그럼 막 요즘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듣다가
제가 그 베토벤 교향곡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최고의 교향곡은 이제 9번 이제 합창 교향곡이죠. 이제 연주한 게 여러 종류예요. 뭐 시카고 심포니, 뭐 베를린 심포니, 뭐 카라얀이 한 거, 뭐뭐쭉 많은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오슬로 심포니라는 게 있어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그뭐 별로 음악적으로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그 오슬로 심포니라고 하는 데서 아주 젊은 지휘자가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합창 교향곡을 한다는 게 떴어. 유튜브에서. 보니까 조회수가 대단해. 아니, 뭐 오슬로 심포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뭐 지휘자도 보니까 아주 전문 친구야. 그리고 뭐 보통 지휘자들 멋지게 입고 나오잖아요. 촤. 나는 그냥 가다마에 입었어. 뭐 머리도 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조회수가 의외로 많아. 그래가지고. 에이, 시가, 에이,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감동을 잘안 해요. 노르웨이 사람들, 그게 이제, 밤이 긴 동네 아니에요. 그만, 너무 어둡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막, 미국 사람들 완전히 달라. 미국 사람들, Oh, thank you so much. My, it's wonderful. 막 떠들어. 노래 절대 안 떠들어. 미국 사람들 막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도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턱이 감사합니다요, 턱. TAK, 끝, 턱. 노르웨이 항공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슬로에 내렸어. 그, 이제, 스튜어디스도 하고, 이제, 그 기장, 뭐, 이렇게 서가지고 나갈 때, 예.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저저 떠들썩하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 턱, 턱.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사람들 조용한 거야. 미국서 강의를 하면 미국 사람들 뭐 표현이 확실하죠. 그래서 아무튼 조용히 가만 들어. 그래서 제가 별로 강의를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너무 조용하다. 이제 그러면서 참. 이렇게 조용한 독일 사람들도 조용해요. 조용한데 노르웨이 사람들 이거는 뭐 너무 조용해.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고 강의를 끝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의사분이 자기도 의사인데 내가 정말 오늘 감동받았다. 네 강의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근데 나도 막 박수 치고 미국 사람들 같이 하고 싶었지만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렇다. 그러면서 네 강의가 감동적이 아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 남은 날들 강의를 해다오. 근데 그렇게 와서 잔잔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연주를 그 오슬로 심포니 그 연주를 듣는데 막 막 눈물이 나요. 나는데 제가 이제 눈물이 나면서 과연 이 오슬로 노르웨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끝났어. 그 전체 모든 그 관중들이 다 기립박수만 와. 그만큼 연주가 최고였어요. 와, 그래서 야, 노르웨이 사람들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우와, 여러분 좋아하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베토벤 합창 교향곡 오슬로 심포니 한번 나와. 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선물이 너무 너무 귀해.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속상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호소하겠어?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음악도 그런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에요. 이야, 멋있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왜? 얘기할 때 내가 또 유전자 켜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음악, 그렇죠? 이게 탁 있으면 계속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왕성하게 생산이 되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그냥 기분상 안 피곤한 게 아니야. 실제로 안 피곤해. 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원자 핵을 봐도 뭐예요? 이야, 이 속에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뭐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막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다 해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과학자들에게는 이런 거를 연구하게 해서 다 보여주고. 또, 뭐, 음악가들에게는 뭐요? 다 이런 음악을 촥.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천상에, 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 모차르트가 그랬다고. 자기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뭐요? 자기 작곡은 저기 위에서 음악이 온다는 거야. 자기는 받아 써가지고, 연주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원자 핵도 보면 다 뭐요? 그런 거 보면 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 나야 나, 나야, 내가 있어. 너희들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예, 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생산돼? 당분이 연소가 돼가지고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남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고 화는 데 사용하고 싸우는 데 사용하면 이게 뭐예요?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는 본래 에너지의 본질은 다 뭐예요? 사랑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부산물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 예.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당뇨병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실제로 당뇨병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당뇨병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